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더 레드 풀 앨범을 준비한 록스 펑크맨이라고 합니다. 퀸틴 타란티노의 굉장한 팬인데 그 영화마다 항상 시그니처로 더 레드 풀이라는 담배가 등장해요. 근데 타란티노의 이제 어떤 수식어가 B급의 거장 약간 이런 건데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의 당장 A급 또는 어떤 이미 이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이기고 있는 과정에 있는 그래서 그 이기고 있는 과정에 사람들이 할수 있는 생각이나 좀 감정들을 많이 담고 싶어서 더 레드 애플이란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크게 보면 붐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나온 붐뱁 앨범들이 굉장히 좀 무거운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그걸 최대한 피하고 싶었고 왜냐면 타란티노 영화가 어떤 대본에서 감동을 주거나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식의 방향으로 영화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연출력이나 편집 기법 이런 것들로 더 많은 포인트를 주게 되잖아요. 그거인 것처럼 되게 오락적인 붐뱁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듣지 마시고 저 같은 톤으로 이렇게 랩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록스 펑크맨은 붐뱁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수년 전부터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그런 연구의 흔적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는 로우파이한 색채를 더 확실하게 입혀줘서 록스 펑크맨이 갖고 있는 그런 레트로한 감성의 붐뱁 색깔이 더 확실하게 티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에서 붐뱁 계열의 어떤 음악들을 소비할 때 이제 가사집 이렇게 펼쳐놓고 되게 진지한 마음으로 딱딱한 음악을 듣는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는 앨범일 것 같고요. 굉장히 오락적으로 즐길 수 있는 붐뱁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적인 면으로 그리고 이제 청각적인 쾌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리티한 90년대 스타일의 붐뱁에 대해서 향수가 있으시거나 갈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앨범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